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지난 영상은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메타버스의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 저희는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제작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게더타운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또는 우리 회사 교육에 이 게더타운을 한번 접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영상을 꼭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게더타운이 어떤 건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더타운은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돼요. 게더.타운. 이 게더타운이라는 단어가 보면 게더가 약간 모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타운은 마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 마을에 모이다? 약간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좀 더 쉬우려나요? 그래서 게더타운의 이 마크가 포도 모양, 이 마크가 대표적인 마크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프로그램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좀 불편하다고 여기실 것 같은데요. 이 게더타운을 크롬으로 꼭 접속을 하시고요. 크롬에서는 번역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 기능을 들어가시면 또는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한국어하고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어느 정도의 이제 해석이 다 가능하세요. 그런데 번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대로 단어를 직독 직해로 하다 보니까 간혹 좀 무슨 말이지?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영어보다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번역 기능을 사용하셔서 접속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요. 로그인하고 가입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입력하셔도 되고 나는 구글 아이디로 바로 연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메일하고 Enter your code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방금 입력하신 메일 주소로 가시면 이 코드가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 코드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코드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체킹 코드라고 되고 Success라고 나오죠? 성공했다 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아바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아바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내가 원하는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바디, 몸, 옷, 액세서리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에서는 피부 컬러, 헤어, 수염 이런 것까지 컬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오, 화려합니다. 스킨 컬러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 진짜 바람의 나라 게임 해보신 분들은 되게 공감되실 거예요. 이 아바타 되게 익숙하다. 신발까지도 있고요. 액세서리는 와, 뭐 모자. 전 좀 멋있는 거 이렇게 해볼까요? 와, 저는 딱 마음에 듭니다. 제 아바타 어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바타 하셨다면 넥스트 스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의 이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도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캐릭터의 이름을 선택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다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가입이 끝났고요. 아바타 선정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게더타운 첫 번째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두 번째 영상 잘 따라와주세요. 안녕!